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결산이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오늘 여기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결산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예화로 들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하고 2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 데나리온 빚진 동간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했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이 결산한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결산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갔을 때 그는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이 만 달란트에 비친 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바로 죄악을 말해요. 우리의 죄는 도무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갚을 수 없는 그것을 갚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무엇으로 요구를 해요? 율법으로. 죄를 지은 자는 죄의 값인 사망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죽기까지 이것을 갚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갚으리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주인은 임금은 바로 이것을 갚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 예화를 준 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이 죄가 탕감을 받게 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아주 작은 돈을 의미해요. 그럼 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이 데나리온을 받은 동간을 용서해달라고 갚겠다고 하는데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했나? 그 말씀을 한 마태복음 18장 앞에는 어떤 말씀을 주냐면 내가 너에게 천국의 권세를 주는 이야기를 하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흔에 일곱 번이라도 너에게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자에게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라라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결산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진 것과 또 한 내가 이 땅에서 그 영혼들을 용서하면서 이루어지게 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결산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어야 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절대로 메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절대로 매임이 누구하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 앞에 가기 전에 다 이 매인 것을 푸셔야 합니다.
누구와 관계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매임을 갖는 관계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예화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예화인데 이 예화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각각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은사들을 결산할 때가 돼서 와서 셈을 할 때에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가진 사람은 두 달란트 남겼는데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두려워서 내가 숨겼나이다. 그러고 와서 그 한 달란트만 도로 내놓을 때 하는 말씀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이렇게 너에게 요구하는 줄을 알았으면 은행에다가 넣어서 그 이자라도 받아서 나한테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산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면 그러면 네가 내게 뭔가 이윤을 남겼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 여기서 말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가 뭐냐, 내게 준 은사가 얼만큼 많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 다섯, 둘, 하나는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곡이 되어졌느냐, 이 오라는 숫자 신실한 믿음을 가져다가 되어졌느냐, 아니면 둘이라는 숫자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증인이 되어졌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는 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졌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되어진 자들은 반드시 결산할 때 내가 무엇을 남겼는가를 보기를 원하신다. 다섯 달란트 가진 자가 다섯을 남겼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하고 똑같은 자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훌륭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주어진 사명이 저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윤을 남겨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수님을 여기서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저한테 얘나 너 뭐했니 이 세상에서? 라고 분명히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결산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도 볼 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결산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뭐예요? 첫째는 나의 구원이요. 둘째는 내 가족의 구원이요. 그 다음엔 내 이웃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육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느냐 이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생명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구원을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 그 피가 있고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서 결산을 할 때는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결산이 있어야 되어져요. 나만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하나님의 결산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즉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우리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상과 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 설 것이라는 얘기는 다 믿는 사람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어떤 이윤을 남겼느냐라는 결산을 그 앞에서 하게 될 때 내가 행한 대로 상을 받기도 하고 또한 벌을 받기도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살리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딱 초점이 돼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제일 시작점인 아담의 창조부터 시작을 해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이 결산을 위해서는 이것을 잘 아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이 축복이면서도 또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이나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압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음을 받게 하신 다음에 주신 축복이에요. 그것이 첫째로는 생육하라. 두 번째는 번성하라. 세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가진 자로서 생명의 자녀를 많이 낳아서 생육한다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사는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죠. 그리고 번성케 하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아서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아서 자자손손이 번성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누가 많아지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자녀들이 많아지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의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 네 번째,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바로 이 축복권을 가진 자는 생명의 자녀를 낳아 땅에 충만케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로 가진 권세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졌어요. 그 죄인이 되어진 그 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자,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엇이 드러난다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이 다 드러나는데 이 땅에 선은 없어요.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면 죄악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죄악이 가득하면 그럼 그 죄악을 가득하게 한 근본이 누구예요? 바로 마귀, 사단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드러내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하는 걸 허락하셨다. 마귀가 아담에게 범죄하게 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가진 바로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충만케 되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다 빼앗아갔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고 또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의 명예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줄 수 있는 권세가 사단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아담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이 마귀의 죄의 종이 되어지면서 아담이 가졌던 모든 권세, 종이 가진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사단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되어졌어요. 이 땅을 정복하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단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바로 이 말이에요. 아,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마귀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망 권세자인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함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사망의 두려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에 놓인 그것만을 말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마귀에게 다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을 드러내셔야만 했어요. 누구의 죄악을? 사단의 죄악. 왜 사단의 죄악을 드러내야 돼요? 그 죄악을 무너뜨려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28장을 보면은 에스겔을 통해서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상은 다른 그 두로왕이나 또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은 바벨론이나 두로왕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들 위에 역사하고 있는 영인 사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28장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호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 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천사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였어요. 근데 이 천사가 14절에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래서 천사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졌었는데 그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완전하더니 능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드디어는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이 사단에게 있었던 그 불의를 드러낸 사건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드러난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에게 어떻게 찾아갔어요? 하와에게 가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와에게 가서 이거를 먹어도 괜찮아.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에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이걸 먹지 말라는 것인지 너 이거 먹어도 괜찮아. 자,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은 아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이제 모든 걸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는데 얘만 내 걸로 만들면 이 세상이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 없고 그 아들을 내 종으로 삼아서 이 아들인 아담이 가진 모든 권세가 내 권세가 되니까 내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나만 꼬시면 되는데 아담을 꼬시기 위해서 하와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하와가 먹고 나 죽지 않았지 너도 먹어 안 죽어 그걸 먹은 순간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아셨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거를 다 아시면서도 내버려 두셨느냐. 사단이 이렇게 할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키예요. 사람들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놔가지고 그걸 먹게 하느냐. 왜 먹고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끔 하였느냐라는 얘기죠. 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단의 계계를 그 죄악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계계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사용이 된 거예요? 아담이 사용이 된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아담에게 이러한 사단의 불의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것은 무엇을 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자가 필요하죠.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질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 아담의 죄를 사해주기 위한 아담으로 오실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굉장한 위로가 되셔야 돼요. 내게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문제에서부터 나를 구원할 준비는 이미 되어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무엇으로 오셨어요? 아담으로 오셨어요. 똑같은 아담으로 오신 거야. 자, 근데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 첫 아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사단의 그 부르를 드러나게 했던 거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다 없이 하게 해주셨다. 아멘. 그래서 그 죄를 다 없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드러낸 게 또 사건이 있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단에게 죽는 것 같이 죽었지만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그는 죽으신 것이 아니라 벌을 권세로 버리신 거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었다는 거예요. 왜 버릴 권세를 가지고 스스로 버리셨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단의 그 범죄함 그것을 공의로 심판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불의는 드러나게 했지만 이제 이 불의를 드러나게 한 것 이 불의를 드디어 이제 심판할 날을 누가 하셨냐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땅, 땅, 땅. 첫 번째로는 내가 사망을 지불했으니 죄 없는 피를 흘렸으니 자 이제 그 피값으로 저들을 내놔. 그래서 우리를 다 되돌려 받았어요. 우리 생명을 다 되돌려 받았어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후예들의 생명을 다 되돌려 받았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똑같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다 그 생명을 되돌려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의 불의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으로서 왜냐하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피 흘린 자는 성경에 왜 그런 말씀이 있는지 우리 그래서 알아셔야 돼요.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 흘리기 한 자의 피를 요구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마귀는 바로 그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영원한 사망에 이뤄야 되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사단은 영원한 영멸에 처해지도록 십자가에서 땅, 땅, 땅 공의의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의 재판을 이제 받음으로 인해서 사단은 감옥에 갇혀있는 겁니다. 리미테이션 기간 동안 어느 기간 동안에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서 이 땅에서 지금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권세는 제한된 권세예요. 이제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공의의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영멸에 처해지도록 이미 판단을 받았어요. 아멘. 자, 이미 영원한 영멸에 처해진 사단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사단은 이미 그 모든 권세와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아담은 그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잃어버렸던 모든 권세를 다시 다 되찾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빼앗기고 내가 잃어버린 모든 권세를 다 되찾았으면 그 권세가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지 이 다섯 가지 이것을 내가 다 되찾았는데 누구 때문에 되찾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되찾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는 완전히 진멸이 되어져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 앞에 지금 막힌 일들 어떡하나 라고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이미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앞에 막힌 것이 있으면 물리치세요. 열리도록. 아멘. 그리고 나에게 괴롭히는 게 있으면 물리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다시 잃어버린 모든 권세를 찾았는데 그 모든 권세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결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결실은 말씀으로 십자가에 오셔서 공의의 재판관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지금 히브리서 4장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들어온다면,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갤 만큼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 내 안에서 이것이 생명으로 움직이는 거를 경험을 하셨나요? 진짜로 살아 역사예요. 저는 제가 말씀 은혜로 꽉 받았을 때 이것이 1년 동안을 내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와,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떠나지를 않아요. 저한테 그렇게 떠나지 않았던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에 있었던 말씀인데, 내가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를 너에게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다라. 그리고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열을 잡으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1년을 따라다녔어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내가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하시게끔 하더라.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공의의 재판장이 되신 그분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사람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이 들어서 잘라야 돼. 생각 속에 더러운 것들, 마음 속에 더러운 것들, 우리 영 안에 더러운 영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악을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죄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회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 쪼개 드러내요. 또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는 뭘 얘기를 해요? 관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 사이의 사람 관계 속에서 죄악이 역사를 해요. 서로 상처 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구나. 믿음의 상태가 아니구나. 성령으로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는 걸 깨닫고 각자 회개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다, 상처 주는 있다, 그러면 교회가 이거는 공동체의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각 심령이 회개를 하지만 공동체의 회개도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담임 목사부터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운행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되어지고, 주님이 오늘 결실을 얘기를 할 때 각 영혼을 살리는 거, 영혼구원에 관심이 있다 그랬죠. 그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공동체라는 것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영혼과 영혼 사이에 서로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사단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내가 믿음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영혼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다. 그럴 때 각자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했어도 상대편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뭔가 내 의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그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관절, 뼈와 뼈가 서로 잘 맞아떨어져야 돼. 그렇죠? 우리 몸이 잘 움직이려면 그 분명히 교회에 각 지체가 있고 이 지체는 각 몸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표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관절과 관절 사이에 죄악이 있는 것과 드러나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골수, 뼈 안에 있는 게 골수예요. 이 골수를 통해서 뼈가 튼튼해져야 몸이 반듯하게 서져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 숨어져 있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악한 것들도 말씀이 들어가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무너지지 않게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사단의 그 어떤 영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심령의 죄악을 드러내고 각 관계 속에서 그 죄악을 드러내고 각 공동체 속에서의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드러날 때에는
손가락질하고 정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그 앞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다 벌거벗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래 입고 있던 옷들은 죄악의 더러운 옷이에요. 그 죄악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거룩한 세마포를 우리가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은 드러내길 원하세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과 또 내 의와 이러한 것들을 내 안에서 혼자서 드러낼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의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주님은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바로 너희 안에 지금 이와 같은 마귀 사단의 역사, 그 죄악의 역사가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함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말씀에 예언이라는 단어를 해요. 오늘날 그 예언이 마치 점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예언이 점치는 것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만약에 주의 말씀이 있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진다라면 우리 안에 죄악이 드러나지고 회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 이게 바른 예언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의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이 회개해야 될 걸 가르쳐준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고 돌이켜 회개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죄악을 드러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과 지금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를 말하게 하실 때 그렇지 못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교회에 덕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우리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뭘 나타낸 거예요? 마귀의 죄악을 드러내셨어요. 마귀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가 심판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마귀의 죄악을 드러나고 회개하고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결산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함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죄악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이제 제대로 된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히 내게 입어지게 되는 것은 죄를 깨달은 만큼 은혜를 입어요. 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 은혜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의롭다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한테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죄를 깨달은 만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내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공의의 재판관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은 반드시 드러나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5장 1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 두루마기가 안팎으로 썼는데 일곱 인으로 봉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해석이 되면 계시록의 그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일곱째 인까지 떼는 게 뭔지를 아시게 됩니다. 이 일곱 인을 봉한 것은 죄인의 문서예요. 죄인의 문서는 일곱 인을 봉한 것이 바로 오늘 이 계시록 5장 1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곱 인을 띈다는 일곱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라는 거죠. 근데 이 두루마기가 우리의 모든 죄악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안팎으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모든 죄 나도 모르는 작은 것까지도 다 기록이 돼 있고 또 바깥으로도 기록이 돼 있는 건 우리의 행위의 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모든
무익한 말을 한 거든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했든 모든 죄. 자, 내 마음에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면서 생각한 하나의 죄악도 남김없이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안팎으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 있었던 장로가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악을 십자가로 도말하셨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계시록 5장 5절의 말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자, 일곱인을 하나 뗄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기록은 사람들이 죄악된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마치 재앙이 임한 것 같은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인을 하나 뗄 때마다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가 죄악돼 있는지, 얼마나 너희가 패악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 하나 뗄 때마다. 그런데 왜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그렇게 하나하나 인을 뗄 때마다 드러내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내 죄가 드러날수록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효력을 받냐면 다윗의 뿌리가 이긴 그 효력을 내가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냥 막연히 머리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신 그것이 내 안에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이 접목이 무엇으로 되냐면 회개라는 걸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안팎의 죄를 다 드러내세요. 그 인을 찔 때마다 안팎으로 기록된 게 다 드러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그거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 중에서 이 모든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둘로 나눠지는 거죠. 양과 염소를 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구원을 의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지면서 내 죄를 깨달을 때마다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감으로 내가 죄인인 자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라 되어지면 그건 내게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겐 더 두렵고 떨리는 재앙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 모든 저주도 다 도말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 권세 앞에 나는 놓이지 않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어야 되겠죠? 아멘? 예수 믿으면서 얼굴이 시커멓으면 안 돼요. 기쁨이 넘치셔야지.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피값의 결실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빼앗긴 권세를 다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로 인해서 아담의 형상과 축복을 회복했어요. 자, 아담의 형상과 축복을 회복했다는 얘기는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지고 내 옷을 죄의 벗을 벗어버린 사람일수록 형상으로 입어야 되죠. 아멘. 벗어버리는 것만 얘기를 해요. 다시 입는 건 얘기를 안 해. 에베소 4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어느 정도로 골로새 3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래요. 그 여러분이 지식이 하늘 예수님의 지식하고 똑같을 때까지 새로워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진 것 같고 다 교만하지만 이 세상의 지식은 하늘의 지식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얘기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고 하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졌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정복하고 다스릴 거 아니에요. 적어도 마귀가 가진 지혜보단 뛰어난 지혜여야지만 마귀를 정복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마귀에게 그 다 영광을 받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나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가져야 그들을 지배할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회복되어진 그 은혜, 바로 그 결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결실은 뭐냐? 예수님이 그 죄를 드러내고 공의의 재판관이 된 것처럼 나도 공의로 모든 것을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세상의 지혜자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고 모든 지식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진 자가 되어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내게 주시면 돼요. 성령이 주시면 다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면 이루어져요. 내 아이 공부 안 해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맨날 기도해 주세요. 축복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걔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돼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자가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놓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길이 안 보여요. 혼돈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내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영의 눈이 떠져서 길이 보일 수 있을 만큼 돼야 돼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이 오면 그 길이 보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고 어떻게 나아가지 말아야 될지가 보이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데 나아가면 소경이 길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눈이 뜬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떨 때 눈이 떠져요? 바로 그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님만의 믿음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말씀이 검이 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을 봐도 그 안에 지금 어떤 죄악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는지를 다 보게 되어져요. 아멘? 여러분 그 정도로 신뢰해 주셔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말을 할 때 그냥 말 한 마리 찔려가지고 나 이제 죽어.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그거는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나의 약점의 뭐를 건드려서 내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나로 하여금 분을 내게 하고 죄악을 드러내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홍과 밀 간절과 고수를 찔러 이 말씀은 줄줄줄줄 외우면서 실질적으로 그 능력은 내게서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또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고 당하기만 하고 있어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낸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만물이 드러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면 내 앞에서도 드러나야죠. 내 앞에서도 그 만물을 내가 볼 수 있어야죠. 아멘? 이 결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내게 준 은혜다라는 거예요. 왜? 왜 주셨어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아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진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내게 준 그 결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안다면 그 축복을 안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넉넉히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우리 앞에 홍해도 놓이고 요단강도 놓이고 광야길 놓이고요. 이게 지금 내 삶 속에 많이 놓여있지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팡이 앞으로 내미니까 갈라졌어요. 광야에서 그냥 예수님만 의지하니까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도 그냥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먹을 거 마실 거 다 주셨어요. 옷도 헤아지지 않았대요. 발도 부르트지 않았대요. 요단강도 말씀드린 제사장이 딱 쓰니까 쫙 갈라졌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은혜와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그럼 이제는 무엇이 있어요? 아담이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길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셨어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아담으로 회복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내게 가진 것이 뭐예요? 오늘날 성도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한 이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졌을 때 그리스도 교회는 맺어야 될 결실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예요? 맞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생육하셔야 돼요. 또 번성하셔야 돼요.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으셔야 돼요. 내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충만할 정도로 영적인 자녀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진 권세만 알고 신나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인 영혼 구원. 내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니?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그 결산할 날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것을 알지 못해서 그냥 당하고 있어요. 얻어맞고 우는 사람 천지지 능력을 발휘하면서 기뻐 뛰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찬양이 곡제가 풀리니까 펄떡펄떡 뛰고 뭐 소리 지르고 손들고 외치고 그게 찬양이 아니고요. 정말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이제 그 승리를 맛보았을 때 외치는 거. 이게 찬양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이 권세를 누리면서 나를 통해서 영원히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굳게 잡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주셨어요. 자,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신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산하자고 하실 때 내가 그분 앞에 풍요로운 결실을 내기 위해서는 주님을 굳게 잡아야 돼요. 오직 십자가의 도에 믿음을 굳게 잡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시험을 이미 똑같이 받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시험을 육체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다 아셔요.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정말 못 견디게 괴로운 거 다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내게 맡기라 그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내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게 허락한 어려움과 고통, 시련, 고난, 힘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과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가고자 십자가만을 붙잡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고자 그것을 가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죄는 드러나고 회개는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니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그래서 시련도 고난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거룩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져서 지식에까지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려면 거룩해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본받던 그 사역을 더 이상은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열어놓으신 길, 새롭고 산 길 바로 이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요, 나는 이게 부족한데요, 나는 죄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흘리십니까? 아멘.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가 은혜가 더해지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십자가가 새롭고 산 길이 되어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고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은혜 속엔 담대히 나아가서 또 은혜의 말씀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그 이름으로 승리하고 다시 돌아와 예수님 앞에 또 나아가서 할렐루야 하고 또 생명의 말씀 붙잡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고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흩어져 영혼 구원하고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요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우리 힘이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내게 보여지는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 보여지는 것을 보지 않냐고 거기서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육체로는 이 땅에 있지만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이기 때문에. 아멘.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산다라는 얘기는 내가 하늘에 주와 함께 앉혀진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공의의 심판관이 된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공의의 심판관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더러운 영들의 역사 모든 것들 심판하시는 권세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그래서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팔리고 이와 같은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말씀 공급 받아야 맺을 수 있어요. 물을 먹고 하늘에서 빛이 내게 쪼여질 때 포도 열매가 맺어져요. 나는 열심히 말씀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갈 때 나는 풍성한 결실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지나가는 고통과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그 길을 똑같이 가셨어. 그래서 나도 그 길을 지금 믿음으로 가려고 할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을 다 드러내는 것이고 말씀이 그것을 드러낼 때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결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대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꽁꽁 묻어두는 자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